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힘껏 외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회개케 하고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스데반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베드로 앞에서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회개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소리를 치면서 돌을 내리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기회를 주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하시아가 있고요. 그 기회를 잘 살린 50부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2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중병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데 우상인 바알세불을 찾아갑니다. 밑에 신하들을 시켜서 먼 곳에 있는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그들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바알세불에게 찾아가느냐. 그런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서 전해주어라. 아하시아는 지금 침상에 올라가서 중병 가운데 있는데 절대 살아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먼 곳에 블레셋의 우상 바알세부부에 얼마나 살 수 있는가 물어보러 가던 신하들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서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아하시아가 그 신하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한 엘리야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즉시 50명의 군사들과 지휘관 한 명을 딸려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내요. 그런데 가서 그 50명과 지휘관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아하시아는 두 번째 똑같이 50명과 지휘관을 또 보내요. 이제는 더 빨리 가라. 급하게 가서 빨리 잡아와라. 역시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50명과 지휘관도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지휘관 50부장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가자마자 엘리야 앞에 덥석 엎드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와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 50부장을 따라가서 아시아에게 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이 천사는, 이 50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 가운데 죽을 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시아는 2년 동안밖에 왕위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게 몇 절밖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나오고요, 역대하 20장에 이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가, 어떤 죄를 많이 졌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2년 가운데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가로질러 다시스로 무역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아닌 요사밧에게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해줘요. 요사밧아, 왜 악한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하느냐. 그러시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배를 다 부서뜨려버리셔요, 하나님이. 아하시아는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연합으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해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여호사밧은 죄가 없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악한 죄 때문에 여호사밧까지 큰 피해를 끼쳤던 것, 자신의 죄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 때 바알세부 우상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비라.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이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고 먼 곳에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의 예언을 말해주는 신이었어요. 아마도 큰 병이 난 것이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병에서 낫겠는가, 이것을 알아보라고 신에게 우상신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두려워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왜 아하시아는 자신이 알고 섬기는, 믿음은 별로 없지만 가까이 계시는,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굳이 먼 곳까지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서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침상에서 살아서 내려오겠습니까? 큰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며칠 누워있다가 일어날 병 같으면 굳이 저 먼 나라까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참 신앙의 여부를 알게 해주는 때가 언제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참된 성도인가를 알게 해주는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과 저는 보통 대수롭지 않는 평소에는, 작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찾았을 때는 우상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얼마나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늘 말하죠. 평소에는. 그런데 정작 큰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아시아와 같이 우상의 신인 다른 것들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내 발걸음을 뛰고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참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참 나의 신으로 섬기느냐 하는 여부가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참 신으로 믿고 따르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스스로 증명해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사건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눈물과 병을 주고 남몰라라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치시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찬송을 받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못하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라고 열성을 다해서 쏟아붓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돌아다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아시아는 이렇게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비춰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나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한 번도 거두어들이지를 못해서요. 체험이 없으니 당연히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의 신앙, 아시아는 그런 처음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신을 찾아갔던 거예요. 또 하나, 아시아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결정적인 원인을 하나님이 짧은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어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과 저 부모인 성도들에게 아주 조심해서 귀담아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신을 찾아 나갔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알고 보니까 부모였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 2년 동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신을 찾아갔는데 왕이 되기 전에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악을 답습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해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느냐, 좋은 믿음을 본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은 하필이면 나의 부족한 믿음,
잘못된 믿음, 어리석은 믿음을 똑같이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때 그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원인이 있고 결과를 말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원인이 뭐였는가? 아하시아가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원인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 아하시아는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신하들이 와서 자기가 죽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인상착의를 들었었어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보니까 또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아, 그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 이렇게 금방 알았어요. 엘리야는 당시 하나님께서 최고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말해주는 자기를 향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은 부족하지만 아하시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구나.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지는 못했지만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책망, 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 곳에 블레셋 땅까지 우상신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는가? 믿음 없음을, 그 죄를 책망하는 그 음성을 듣고 너가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하시아 침대에서 곧 죽게 생겼는데 굳이 엘리야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말씀 굳이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냥 내버려 조금 있으면 죽게 내버려둬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신을 찾는 죄를 회개케 해서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들려준 책망과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아하시아에게 살 소망의 기회였어요. 기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살 수 있는 소망의 기회였어요. 그것을 아하시아는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와서 위해를 가할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군사들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소망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자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까? 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엘리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신앙생활 너 아하시아 왕 참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신을 찾느냐는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책망을 들었어요. 산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죽는다고 하는 아주 불편한 말을 들었어요. 평생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아시아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달게 받는 성도가 되는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듣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드릴 때 나를 부인하면 내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거북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부족함과 잘못된 부분을 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거북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할 때 내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 9절과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아시아가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두 번에 걸쳐 보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엘리야를 아시아가 잡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아요. 잡아와라. 나 죽는다고 말해. 내가 믿음 없다고 우상신 찾는다고 책망해. 감히 나에게 왕인 나에게 책망을 해. 당장 잡아와라. 내가 어떻게든 위해를 가할 것이다. 또 하나는 엘리야는 이 아시아는 엘리야가 참 선지자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르밧과 아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살려준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바알 거짓 선지자 450명하고 기도의 대결을 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겨가지고 450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죽이는 권능의 종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저런 능력 있는 종이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종이라면 내 죽을 병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저런 능력의 종이라면 내 죽을 병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거짓된 기대. 왜 거짓된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를 살리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먼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네가 우상신을 찾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려서 침상에서 내려오고도 남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데가 있었어요. 저런 능력의 엘리야라면 내가 데려와서 군사들을 보내서 조심히 모셔와서 나를 좀 살려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짓된 기대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 번에 걸쳐서 아무 죄가 없는 자기 군사들 백 몇 명이죠?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두 번이면 몇 명입니까? 102, 102명입니다. 102명이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도 또 51명을 또 보내요. 아시아는 더 보내도 상관이 없었어요. 더 많은 군사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엘리야를 정중히 모셔와서 나 목숨만 살면 너희들 다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사람들아,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집착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서 꼭 기억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병사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지 말라고요. 내 이기적인 신앙,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나만 살면 된다.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군사들의 통치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도 괜찮다. 더라도 보내고 남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죽을 기회를 산 기회로 삼은 50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두 번 가서 무작정 왕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끄집어 체포해서 데려올라가 불에 다 죽어버린 두 명의 50부장이 아니라 세 번째로 보냄받고 간 50부장입니다. 그는 오자마자 엘리야에게 무릎을 덥석 꿇고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가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엘리야가 두 번에 걸쳐서 갔던 앞서갔던 50부장과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하늘의 불을 통해서 죽여버린 얘기를 익히 알고 갔어요. 나는 두 번에 앞서간 죽은 사람들처럼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에게 덥석 무릎을 꿇고 사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주관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섬기고 따랐던 세상의 아시아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충성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50부장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무릎을 꿇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의 지식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무릎을 꿇어요. 행함. 그래서 두 명의 앞서간 죽어간 50부장과는 달리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회를 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 50부장이 세 번째 50부장이 올 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서 내려가라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가 군사들을 보낸 의도를 알 수 있죠. 엘리야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야 왕에게 가라. 천사가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자신을 책망하고 죽는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을 잡아다가 유해를 가할까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처음에 바알세법 신에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신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잡아오라 데려오라 할 때에는 군사들을 한 명 보낸 것도 아니고 50명에다가 지휘관까지 딸려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와라. 데려오다가 무슨 일 있으면 유해를 가해도 괜찮다. 그런 의도를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을 만난 다음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50부장은 비록 자신이 지금까지 충성하면서 어떠한 명령도 거역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다 따라서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섬기는 아시아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왜 바알세부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는 뜻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귀담아 듣지를 않는 아시아, 그것을 거절한 자기가 섬기는 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참 선지자인 엘리야를 위하려고 하는 것을 환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섬겼던 아시아 왕을 더 이상 따르지 않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을 살려나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 50부장과 같이 언제든지 협력하는 자, 언제든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손해를 주고 성도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병들게 하는 일은 어떤 기회도 나를 통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들려주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거듭난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님께만 무릎 꿇는 신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죽을 것도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동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